꼬마들의 미술 공식 꼬마 빵. 먼저 컵케이크를 그려볼게요. 맨 윗부분에 체리를 그려주고요. 작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큰 그림을 그려주고 컵을 그려주세요. 반을 자르고 그 반을 또 반으로 잘라가면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엔 이렇게 세모를 그려주고요. 그 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듯 이렇게 그려주세요. 과자 부분은 한쪽 선을 먼저 그린 다음 반대쪽 선을 그려주세요. 이렇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소시지인데요. 이렇게 칼집을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는 감자튀김을 그려볼게요. 감자튀김을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가운데를 한 번 더 선을 그려주었어요. 같은 방향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그려주면 더 진짜 같아요.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주세요. 가득 담아져 있는 것 같죠? 그 다음에는 패스츄리를 그릴 건데요. 먼저 둥글둥글한 세모를 그린 다음 양옆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자, 도넛인데요.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두께를 그리고 크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. 자, 다음은 통닭인데요. 이렇게 다리를 하나 그리고 반대편 다리를 그리고 닭 다리뼈를 그려주고 쟁반을 그려주세요. 점을 이렇게 찍어서 피부, 튀긴 피부를 이렇게 표현해주세요. 그 다음엔 롤 케이크인데요. 롤빵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동글동글 그려주시고 두께를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때는 조각 케이크인데요. 세모를 그려주고 두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흘러내리는 크림도 너울너울 그려주시고 층을 이렇게 그려주세요. 위에 체리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마카롱인데요. 옆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린 거고요. 조금 더 쉽게 그리려면 네모를 그린 다음에 양 끝을 이렇게 굴려주셔도 돼요. 이것은 또 다른 아이스크림인데요. 빵빠레 같은 모양 됐어요. 아까 마찬가지로 한쪽 선을 그려준 다음 반대쪽 선을 그려주세요.